보시죠. 영화나 뭐 이런 거에 관한 미션인가? 가면하고 관련된 건가? 안녕하세요. 엑소 크리스탈입니다.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 올스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스타 여러분들도 엑소 좋아해, 그 그룹 좋아해요. 이런 때 있지만 아이돌 그룹은 좋아한답니다. 저는 잘은 몰라요. 그러니까 FX의 크리스탈은 알아. 난 이렇게 이쁜 여자보다 되게 개성 있는 분을 되게 좋아해요. 이번 미션은 저희 화보 촬영을 위한 멋진 드레스를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평범한 드레스가 아닌 오로지 깃털로만 만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아주 특별한 드레스를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단 노출은 싫어요. 깃털? 그럼 저는 런웨이에서 만나요. 네. 깃털로만?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FX 크리스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델들이 쇼를 시작하면 심사위원들은 여러분의 의상을 평가할 겁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디자이너는 우승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디자이너는 탈락입니다. 그럼 쇼를 시작할게요. 약간 쇼적인 느낌을 가미하려고 헤어피스 제작해서 달고 아름답고 화려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일단 컬러감이 비비드한 느낌을 많이 살리려고 했는데 약간 판타지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이번에는 다른 모습 보여줘야 돼 이 생각으로 옷만 입는다. 아 그래도 오늘 혜씨 새로운 시도 하셨네요 라는 얘기 들었으면 좋겠어요. 반지제왕에 나오는 요정처럼 약간 전투에 가담할 수 있는 스페 정령이에요. 과도한 노출은 싫다고 하셨지만 정적인 사진을 찍을 때는 노출이 없어 보이지만 움직이면 노출이 있는 그런 다리 쉐입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깃털을 처음 쓰다 보니까 마무리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몰라서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살짝 좀 미완성처럼 보이는 부분들 좀 걱정. 버튼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런웨이에 떠내보내는 입장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공간에 수채화로 붙어치를 한 듯한 그런 느낌. 특히 옆에서 보면 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그렇게 생각보다 되게 화려해 보이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너무 진력을 다 쏟아부어서 예쁘다 뭐다 이런 느낌보다 그냥 저걸 하루 만에 내가 만들었다니 이런 대단한 일이 이런 좀 그런 느낌? 옷에 대해서 아쉽지 않아요. 나왔을 때 타조 한 마리가 걸어가는데 워킹 잘해서 예쁘더라고요. 크리스탈 씨 이미지를 일단 생각하면서 본인 스커트 같이 이렇게 뼈대 넣어서 좀 동글동글한 느낌도 줬고 상큼한 좀 이미지를 내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 한 거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생각하고 보니까 깃털 의상을 미션으로 줬으면은 기대하는 건 그런 화려함일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약간 걱정되는 면이 있어요. 하늘 위에서 아마존을 쳐다본 느낌. 근데 아마존에 안개가 껴있어요. 그래서 비비드 컬러가 약간 톤다운 됐어요. 털 빠질까 되게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털을 다 깎으면서 해서 이거 모델한테 좀 살살 버리라고 해도 아 골치 아프더라고요. 진짜 공 진짜 많이 들었다니까 진짜. 웬만큼 해서는 놀라지 않잖아. 근데 항상 이게 저한테 바라시는 거가 제 생각에는 막 이렇게 놀래키기로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하려면 정말 어려워요. 1박 2일 미션 템도 없지. 저 정도 한 것만 해도 죽는 줄 알았어 진짜. 여러분 중 한 명은 우승하게 되고 한 명은 탈락입니다. 그럼 모델들을 불러볼게요.
그 노란색이 탑에 있잖아요. 저한테 잘 어울릴 색깔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 실내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리고 네, 크리스탈 씨. 제가 평소에 심플한 것을 좋아하는데 심플하다고 느껴졌고 여기 웨이스트의 디테일 정말 좋아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크리스탈 씨가 이 드레스가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크리스탈 몸매면 저 정도면요. 약간 여기까지 더 과감하게 파도 되지 않을까요? 옆구리까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딱 좋은 것 같아요. 윤찬아 씨? 저의 곡도 화보 촬영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보여지는 그렇죠. 화보 촬영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크리스탈보다는 사실 저 룩이냐 그래서 그런 밝고 명랑한 소녀의 느낌 크리스탈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크리스탈 씨? 네 저도 색깔은 정말 마음에 들었었어요. 뭔가 동화 속에서 입을 수 있는 법한 그런 드레스여서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너무 부한 것 같아서 자칫하면 뚱뚱해 보이려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스타일리스트가 돼서 입힌다고 하면 절대 소름이 끼쳤었어요. 네, 오늘 미션이 크리스탈이 화보 촬영 때 입을 깃털 드레스를 만드는 거였어요. 기대 이상으로 너무 멋진 드레스를 만들어줬어요. 정말 저런 드레스를 정말 저렇게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명신 씨. 명신 씨 너무 잘했어요. 전체적인 밸런스 너무 이쁘고 크리스탈 씨 몸에 정말 딱 맞춤으로 어울릴 만한 정말 이뻐 보이는 실루엣. 앞에서 찍건 뒤에서 찍건 옆에서 찍건 칼라 믹스도 되게 트렌디하고 네. 제가 핏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핏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서 화보를 찍으려면 그래도 옷 자체가 갖고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러지 못한 컬렉션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정말 완전 반전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드레스가 정말 뒷모습까지 너무 예뻐요. 자, 임재윤 씨. 임재윤 씨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많은 깃털 색깔을 쓰지 않았지만 액센트 포인트 잘 잡았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안간까지 다 패더가 들어갔었으면 더 멋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임재윤 씨 모델이 런웨이에 걸어 나올 때 저는 살짝 크리스탈을 네. 거기에 대입해봤었어요. 허리 라인도 적당히 그리고 긴 다리를 더 예쁘게 보여줄 디자인 아이디어 잘 디벨롭시킨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처음 눈이 갔던 드레스였던 것 같아요. 임재윤 씨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컬러에 대한 뛰어난 감각이 있어요. 스타일링도 굉장히 잘하셨죠. 자 그러면은 자 윤세나 씨. 윤세나 씨 드레스는 너무 멋져 보였어요. 정말 80년대, 90년대 이런데 뭐 정말 연말에 커다란 가요 대전에 나오는 어떤 그런 커스튬이 나왔잖아요. 실루엣은 제 생각에는 최악이었어요. 크리스탈 씨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저런 건 절대 나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냥 리오 같은데 카니발 시즌에 맞아요. 가면 카니발, 그 현지에서 카니발. 그런 그 렌탈샵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이렇게 빌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얘기였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깃털이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죠. 저희 엄마가 입을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할로윈데이. 정미영 씨. 정미영 씨 뭔가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 그 위기를 잘 넘기는 것도 디자이너의 실력인 거잖아요. 너무 한 가지 톤에 너무 정말 사탕 같은 느낌에 실내도 없는 그나마 유일하게 젊어 보이고 귀여워 보였다라는 거 이외에는 정말 볼 게 없어요. 그 안으로 패치코트를 넣어서 이렇게 부풀린 실루엣은 사실 이렇게 키 크고 느신한 크리스탈 같은 아이돌들이 입으면 예뻐 보일 수 있는 프로포션을 잡기는 했는데 이 타조 털이 너무 부하고 그다음에 뚱뚱해 보이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커트에다가 액센트를 줘서 위에를 굉장히 심플하게 갔어야 그렇죠. 되는데 여기까지 같이 보여서 뭐 라인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볼록한 거 이외에는. 여기 때문에 살짝 목이 짧아 보이고 그렇죠. 가슴은 되게 플랫해 보이고 오늘 너무 못했어요. 자 황재민 씨. 칼라도 너무 리얼하고 뭐 디테일이 너무 리얼하다 보니까 너무 리얼 새가 돼버렸어요. 공작 한 마리. 오늘 정말 공작 한 마리 벗긴 거 아니야? 네. 저는 꽝. 맞아, 새가 저를. 근데 그래도 그 섬세한 디테일의 조합을 가까이 가서 들여다보니까 역시 황재민 씨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스킬이 손맛. 있잖아요. 네.
그런 안 정도는 깃털의 믹스, 색깔 네. 믹스 잘했어. 조금 저의 스타일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좀 부담스럽죠. 네. 네. 저한테 좀 어울릴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늙은 공작. 이제 다섯 명 남았는데 오늘 한 명 보내게 됐습니다. 디자이너들을 불러보겠습니다. 우승자는 크리스탈이 직접 발표해 주겠습니다. 네, 이번 미션의 우승자는 이명신 씨 축하드립니다. 이번 미션의 우승자가 되셨습니다. 일단 바스트의 옐로우 컬러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뒷부분의 코르셋 디테일이 특히 정말 예뻤던 것 같아요. 덕분에 멋진 화보 촬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얘기되지? 우승을 해도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잘 벌하잖아요. 크리스탈 연락해요. 예쁜 옷 많이 많이 입을 수 있게 준비해놓을게요. 저를 파악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깃털은 부드럽잖아요. 여성스러운 게 있으면서도 그 속에 강렬함? 이명신 디자이너님이 저한테도 이렇게 멋있는 옷을 만들어주셨는데 더 높이 쭉쭉 치고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